누구 밑에 있을 수 있는 분 아니라고 저한텐 지금 얘기를 안 해주셨지만 올해 생각하고 있는 계획이 꽤 많으시거든요. 임금 없이 그냥. 네, 그냥 언제 할지도 모르는데 그냥. 근데 그게 또 됩니다, 그게. 아. 구독 빵. 좋아요. 안녕하세요. 쌍문동 애기선녀입니다. 피디님, 네. 맨날 초코우유 사다 주시는 거 어때요? 오늘 기분이 너무 좋은데요, 지금? 아, 알겠습니다. 네. 네, 이번에 그 질문이 그래서 일 못하는 사주란 것보다 그 사람 타고 태어난 네, 점을 봤을 때 전 사주를 보지 않습니다. Nope. 그리고 여러분 하나 오해를 안 하시면 쓰면 하는 부분이 전보다가 가끔 애기씨 말 제가 전달해드릴 때 있어요. 그렇다고 해서 제가 제 입을 통해서 제 말투를 한다고 해서 사주로 보는 게 아니고 애기씨가 전달하는 그게 제가 전보는 거거든요. 근데 애기씨가 안 오면 제가 사주 보는 줄 알아요. 사주 모릅니다, 여러분. 사주를 모르는데 뭔가 남녀궁합에 되게 질게 들어가야 된다 있죠. 그럴 때랑 애기씨가 좀 보기 싫어해서 화가 날 때가 있어요. 그러면 제가 또 대신 얘기해 드릴 때가 있고 하는데 남 밑에서 일을 못하는 사람 그러면 나는 사업을 해야 됩니까? 하고 물어보는데 타고 태어난 사업가는 또 따로 있어요. Nope. 남 밑에서 일 못하는 사람이어도 사업가 사람이랑은 다르다. 네, 다릅니다, 여러분. 그리고 저 아까도 한번 얘기했지만 고지식하게 가야 되는 분들은 타고 태어난 사업가가 아닙니다. 그분들은 일만 해야 사업이 잘 되는 거고 타고 태어난 사업가는 열심히 안 하고 뭔가 돈을 기가 막히게 돈 냄새를 알고 돈이 흘러가는 걸 뭔가를 알고 뭔가를 하면 뭐가 된다 이런 사람들이 또 있어요. 그건 별개의 그거고 사업이 잘 맞아서 가라기보다는 남 밑에 있지도 못하고 능력도 있고 하니 혼자서 독단적인 일을 할 때가 잘 맞으니 하는 거고 아 전 사업가구나 아, 그럼 나 돈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분들은 돈 쫓아가면 사업 안 됩니다. 네. 그리고 남 밑에서 일을 못할 때는 하나 그냥 방법을 얘기해 드리는 거는 직접적인 명령 안 전달을 안 받고 하는 일들 있잖아요. 예를 들어 외부에 빠져서 상사를 사무실에 들어와야지만 본다거나 뭐 영업활동 네, 이렇게 뭔가 떨어져 있는 시간이 좀 많다거나 이렇게 다이렉트로 직접적으로 명령을 덜 받거나 이런 부딪히는 일을 좀 최소화할 수가 있고 그리고 위에서 그냥 진짜 전달받아서 하는 일들 있잖아요. 그런 일들 말고 창작 활동이 또 잘 맞는 분들이 있어요. 내 머릿속으로 내가 내 생각해서 내가 할 때 누가 시켜서 기계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디자이너나 네. 개발자 그래서 예전에 한번 애기씨가 시장님한테도 얘기했어요. 누구 밑에 있을 수 있는 분 아니라고 네, 근데 지금 위에 대표님이 있다 하고 해도 관리하는 게 많이 없거든요. 전 터치 하나도 안 해요. 네.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하신 게 좀 맞는 게 네. 저도 이제 외부 활동을 많이 하잖아요. 보통 이렇게 만날 일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. 선생님 촬영할 때 거의 많이 네. 그리고 이렇게 윗분이 계시다고 해도 밑에서 내가 내 하는데 위에 터치 안 한다거나 뭔가 나를 존중해 준다거나 네. 하면 괜찮아요 또 이런 분들은 잘 맞게끔 하고 계신 거예요. 남 밑에 있지 못한다고 해서 무조건 사업을 해야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업을 해야 될 거야 아마. 사업가 사람은 좀 더 설명해 주시면 안 될까요? 너무 재밌는데요? 아 저요? 네. 왜냐하면 저한텐 지금 얘기를 안 해주셨지만 이 계획 말고 저 말고도 올해 생각하고 있는 계획이 꽤 많으시거든요. 약간 선생님께서 저희 무서워하는 걸 좀 즐기시는 것 같습니다. 아니에요, 아니에요. 그게 이런 거 찍는 거에 관련해서가 아니라 다른 외적인 거를 이 가지치기라 그러죠. 주된 과지만 가는 사람이 있고 역할 가지까지 생각을 해서 다양하게 추진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. 근데 시장님이 추진해야 하는 방향과 여긴 또 달라요. 추진하는 부분이 여기는 이런 가지 중에서도 세부적이게 세세하게 하면 큰 가지는 여기가 또 따로 칠 때가 있고 그리고 여기는 아직 치진 않았지만 예상을 미리 그려놓는 거예요. 근데 이런 분들은 그때 딱 가서 네. 곧 직전에 생각하시는 게 잘 되고 맞아요. 네.
타고 태어난 사업가는 미리 계획을 조금 한 수, 두 수 멀리 놔요. 뜬금없이 그냥? 네, 그냥. 언제 할지도 모르는데 그냥. 근데 그게 상황과 시기와 때만 적절하게 하면 또 됩니다, 그게. 바로 밀어붙여요. 네. 기다렸다. 미리 준비를 해놓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방법도 다른 거예요. 순리대로 살아가는 거는 자기한테 맞는 방법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게 인생을 현명하게 살아가시는 겁니다. 보시는 분들 이해할까요? 이게 지금 이해를 할 때가 있고 상황이 좀 지나서 우리도 똑같은 책도 한 번 읽었을 때랑 두 번 읽었을 때는 또 다르잖아요. 같은 영화도 한 번 볼 때랑 두 번 느낄 때 보는 게 다르고 사람은 역시나 경험치가 쌓여야지 몸으로 느끼는 습득이 돼야지 느끼는 게 또 있어요. 습득을 해보세요, 여러분. 그 이제 요즘에 코로나 시대 때문에 근데 아니 잠깐 아니 아저씨 생각하는 거 내가 뭘로 하는 줄 알아요? 아저씨가 이번에 여기 앉아서 하는 거 말고 바깥에 돌 생각 되게 많이 하고 있어. 저 아저씨 머릿속에 여러 개를. 우리 엄마 빼면 안 돼? 아, 예. 근데 이상한 거 시키면 안 해? 아, 예. 응. 아, 애기씨, 아, 저는 애기씨 무서웠어요. 어떤 느낌이냐면 눈 점을 볼 때 이렇게 뭐 울잖아요. 응. 별 얘기 아닌데 우는 분들이 있잖아요. 그게 차이가 뭔지 알아요? 말을 거창하게 안 해도 될 점이라는 거는 딱 그 사람의 마음 딱 한 단어만 딱 끄집어내도 울어. 말 안 했는데. 그래서 내가 어제 바깥에 나갔을 때 말 조금 안 했는데 사람들이 울잖아. 그거는 내가 그만큼 같이 집중을 해주고 깊이 있게 그 마음에 빠져서 같은 걸 보고 같이 얘기하고 같이 느끼니까 그 사람이 그만큼 훅 느끼니까 우는 거야. 겉핥기식으로 점 보면 절대 안 울어. 공감 안 가.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는구나 이래. 그래서 이럴 때는 설명을 많이 안 하는 게 오히려 좋아. 내 점 그대로 딱 그거 그대로 냅두는 게 좋지 거기다가 살을 덧붙일 거 필요 없어. 그러니까 내가 말 틱틱하게 한다고 상처받지 마요. 나는 아줌마 아저씨들한테 딱 그것만 얘기해 주는 거야.